안녕하세요. 젠지미드 BDD입니다. 오늘 꼭 이겨야 되는 경기였었는데 되게 불안불안해서 저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겨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저희가 1세트 자체도 이길만 했던 판이었는데 저희가 판단 좀 이상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잘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벤픽도 조금 수정했었고 그런 얘기 오갔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픽용으로도 되게 무난하고 챔피언 자체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선수들이 안 써도 저는 자주 쓰는 것 같아요. 요즘에 최근에 솔랭에서도 되게 제드가 많이 뜨고 있고 챔피언이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드 한번 써보고 싶어요. 일단 챔피언이 좀 구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해봤는데 좀 갑자기 또 손에 익고 잘 되더라고요. 세고 그리고 사이드에서도 되게 강력한 모습 보이고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T1, DRX, 담원이 제일 경기되는 것 같아요. 약간 각각 선수들의 스타일도 있고 엄청난 실력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날 뱀픽 따라 그 다음 컨디션에 따라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스타일이 달라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페이커 선수는 약간 라인전을 세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성장해서 후반 쪽을 풀거나 아니면 시간 지났을 때 운영으로 푸는 스타일이고 초비 선수나 쇼메이커 선수는 라인전 위주로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번 경기부터 불안불안한 경기력인데 최근에 연습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빨리 연습 경기력을 대회장에서 꺼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이후에 꺼내지면은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. 일단은 태민이도 운동하고 저도 운동하지만 제가 살이 좀 더 빨리 빠지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염색을 해가지고 구별이 더 쉬워진 것 같아요. 일단 헤어스타일 일단 뭐 염색만 했는데 뭔가 예전부터 조금 갈색 쪽 하고 싶었어가지고 이번에 마음먹고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. 네, 저희가 최근에 되게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빨리 끌어올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